내가 예전에 드라마 촬영 때문에 중국에 한 100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어. 무슨 일일까? 중국으로? 100일 있었는데 정답! 연기 때문에 100일 동안 있을 때 딱 100일째 되는 날 중국에 누가 와서 100일 전 뭐 저런 큰맘 먹고 너를 위해서 100일째 만나 모두 떠오라 선물을 샀지 낙삼 지마 그래도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진짜 명곡이다 중국 어디? 중국 헝디엔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드라마 세트장이 어마어마해 진짜 우리나라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큰 뭐 옆에 뭐 유나 씨 있었고 옆에 뭐 그러니까 한국 배우분들도 엄청 많았어 그때 엄청 커 진짜 길을 잃었어 너무 커가지고 그럴 수 있어 미뤄니까 완전 촬영장에서 생긴 일이 아니고 혼자 시장을 갔다 왔어 그러니까 그 촬영장이 엄청 규모가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시장인 줄 알고 갔는데 시장이 세트였던 거야 막 물건을 막 넣었어 사고 그래서 나 근데 그 세트에서 물건 팔던 분들도 다 연기자들인 거야 물건을 사고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저기요 저기 오더니 아 연기 했으면 이거 다시 놓고 가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세트장에서 만든다 그 규모 진짜 기발하다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자고 있는데도 그것도 세트였어 다음날 막 치웠어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 옮겨야 돼요 시장을 너 장을 보고 왔어 오는데 네가 도둑으로 오인을 받은 거야. 경찰서까지 갔어. 그럼 오해는 아니고 중국말을 못하니까 택시나 버스를 탈 줄 몰라서 숙소까지 걸어왔어. 결국은. 걸어오다가 벌어진 일이야. 걸어오다가 벌어진 일? 양손 가득히 내가 좀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었지. 자 이게 보인 지갑이야. 양손에 이제 가득 샀어. 그냥 진짜 사람들 다 보고 이렇게 있는데. 양손을 붙이고 나왔어. 그냥 쓱 해가지고 그냥 쓱 해가지고 갔어. 이렇게 걸어왔어. 도망갔어. 왜? 그래서 빨라. 휴지 와 가이머. 휴지 와 가이머. 네, 많이 못하지 못지나. 와, 이거. 양손에 양꼬치, 당날개, 거기는 열대과일 뭐 망고 이런 게 싸잖아. 망고 열대과일이 엄청 많더라고. 수박, 작은 수박, 열대과일 엄청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배고프고 이렇게 건달 만났나? 더 맛있는 거 건달 만났나? 너무 당황했어. 보현이가 이렇게 먹을 거를 이제 냄새가 나거든. 들고 오는데 앞에서 새들이 막 리듬을 타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원숭이도 원숭이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동물들이 정말 비슷해. 정답! 정말 비슷해. 막 찾아보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들깨들이 한 무리가 진짜? 앞에서 침을 지인질 흘리면서 고현이를 보고 있는 거야. 진짜? 정답! 사람 들깨들. 양쪽 무겁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들깨 네 마리가 나오는 거야. 와, 근데 정말 영화 속의 조직들처럼 이렇게 막 걸어 나와. 네 마리. 라이온처럼 라이온. 내 음식을 냄새를 맡고 온 거겠지. 나를 둘러싸는 거야. 거기 주변에 사람은 없고. 인적이 드문 길이었던 거지. 근데 내가 안 돼. 으르릉 거니까 무서운 거지. 무섭지. 너무 무서워서 양고기인가 보다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빼서 던졌어. 던지고 가야겠다. 하나를 던졌더니 네 마리가 우르르 달려들거나 가야 됐다 했는데 한 마리만 먹고 세 마리는 나도. 아, 소율이 있나 그게? 나도. 그럴 거야. 동물이 서열. 신기한 게 그 개한테 던져도 개가 안 먹고 다른 애 가서 먹고 이런 게 있었어. 네 마리가 서서 나도 달라는 식으로 하는 거야. 양고기, 닭날개, 열대과일을 줬더니 먹는 것만 먹고 안 먹는 것도 안 먹는 거야. 편식을 하네, 친구들이. 그래서 빈 봉지를 들고 애들 없다. 제스처 보내주니까 보여주니까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네 마리가 문을 열어줬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가라고 문을 열어준다고. 진짜. 다 뺏겼어? 다 뺏겼어.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보다. 길을 열어주는 게 신기하다.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거야. 우리 걔네들 열어주면서 가 이래.
지갑 하나 들고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서 쉐쉐 이렇게 지나갔어요. 쉐쉐 진짜. 야 쉐쉐 하면서 지나갔는데 걔들이 부카치 부카치 이러면서 캠핑하면서 막 산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 보현아. 캠핑도 나는 바다를 좋아하거든. 나는 바다 캠핑을 가는 섬이 있어. 거기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해루질을 내가 자주 한단 말이지. 낙지 같은 거, 조개 같은 거, 죽고 이런 거. 옆에서 끼임 이러고 울려. 응. 딱 봤더니 뻘에 젖어 있는 뭐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엄청 뛰어오는 거야. 오. 뭐야 뭐야. 내가 그때 모종 삽을 들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틀고 도망가는 거지. 뭐였어? 고라니가. 고라니? 진짜로? 갑자기 막 갯벌 묻히고. 동물을 실제로 보면 진짜 무서워. 아니 강아지도 아니고 고라니면 뛰는 거는 분명히 뭐 사슴 같은 애인데 뼈에 다 젖어 있으니까 소리도 엄청 소리가 무서워. 여운지 늑대인지 모르겠는 거야. 고라니도 울 때 소리가 안 좋아요. 고라니가 소리가 이상해. 나 늑대인 줄 알았어 늑대. 산에서 멧돼지 만나잖아. 멧돼지 만나면 절대 뛰면 안 돼. 멧돼지 확 오면 가만히 서서 같이 눈을 마주쳐야 돼. 이렇게 눈 피하면은 나보다 약하다고 확 무조건 와. 진짜. 생활 뭐. 내가 돈 이러면 어떻게? 등 돌리지 말고 서서 야생 동물한테 등을 보이면 등을 보이면 안 돼. 서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쫓아가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웃겨.